장마가 끝나면 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. 여행이나 업무차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의 나라로 떠날 때 일종의 전염병인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 중요한데요. 일선 보건소에 몇 달째 백신이 동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전에 있는 한 보건소. 장티푸스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. 아예 백신 물량이 없다는 푯말까지 붙여 안내하고 있습니다. 이 보건소에는 지난 2월 150명분의 장티푸스 백신이 들어왔는데 두 달 만에 소진돼 지금까지 2개월 넘게 접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다른 보건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아직 보건소 보급 안 됐고요. 지금 재고가 없어요. 입고 날짜가 지금 현재 정확하지 않거든요.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. 미리는 알 수가 없어요. 장티푸스는 위생이 열악한 지역에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고 전염성도 높아 동남아시아 국가나 인도 등으로 출국하기 2주 전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. 우리나라에는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원료 수입이 어려워져 지난 1월 2만 명분의 완제품을 긴급 도입한 것을 끝으로 백신 공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보건소에 헛걸음을 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출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. 관내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 장티푸스 약이 없대요. 그래서 제가 아산, 그다음에 서산, 대전까지 전화를 했어요. 주사 꼭 맞아야 돼요. 질병관리청은 예상보다 백신 수요가 많아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입니다. 또 18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장티푸스 백신을 확보했다며 빠르면 내일부터 일선 보건소에 순차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.